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옛날 영어의 느낌을 내고 싶어서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말을 하는 것 같은 영어더라고요. 예. 네, 얼핏 들으면 한국어 같을 정도로 그런 구수한 맛을 살려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. 그러면 또 본인이 평소 구사하던 영어와는 또 다른 영어기 때문에 또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네, 그 옛날 이제 그런 판례와 비슷한 나이대인 분들의 영어하는 영상도 막 찾아보고 네, 그렇게 준비했습니다.